아니 엔사치아 보험 너마저 판매 중단되면 어떻게 해? 판매 중단되면 어떡해야 하고?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엔사치아 보험 2년 전에 출시가 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치아보험, 대표적인 손해보험 가성비 굿 치아보험이라고 저 보호망이 자신있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물론 보철치료가 200만원까지 가입이 됐다가 지금 15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사에 지금 모든 보험회사가 100만원으로 축소가 되었어요. 하지만 엔사치아보험은 150만원까지 보철치료, 대표적으로 임플란트, 브릿지, 틸리가 15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보전치료는 손해보험사는 다 20만원으로 축소가 되는데요. 무려 30만원까지 가입이 되다 보니까 이 또한 손해보험사 중에 가장 높은 한도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고요. 생명, 손해보험, 업계 누적이 3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점, 또한 보존치료는 120만원까지 가입이 되다 보니까 타사 대비 누적 한도가 매우 높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3월 31일까지 앞으로 딱 3주 남았는데요. 3월 31일까지만 판매가 되고 판매가 종료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예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번에는 N사에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3월 31일날 판매가 중단이 된다는 겁니다. 자, 어린이보험이나 성인보험, 유병자보험, 건강보험, 암보험, 통합보험은 가입을 해도 언제 진단을 받을지도 모르고 또한 수술, 후유장애, 사망도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보험사가 어찌됐든 간에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는데요.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 병원 간 내용만 없으면 혹은 1년 이내만 병원 간 내용이 없으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고요. 또한 내가 지금 자가진단 할 수 있잖아요. 입냄새라던가 아니면 시리고 피나고 욱신거리고 아프고 근데 자가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병원만 안 가면 뭐 농협이든 라이나든 동양이든 교보든 4개를 가입한 다음에 임플란트 무려 500만원, 크라운 무려 14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성비 좋은 치아보험일 수 있는 N사 치아보험이에요. 그런데 N사 치아보험에서는 무려 손해율이 3.0% 몇 프로요? 100% 300% 아니에요. 무려 3.0% 이상 손해율이 난다고 해서 치아보험은 어쩔 수 없이 판매가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대형 지혜인은 벌써 판매가 종료가 되는데 저 보호망 채널에서는 매출이 또 깡패잖아요. 3월 31일까지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치아 상태 안 좋으신 분들 아니면은 그 전에 가입을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미뤘던 분들 혹은 지금 1년 이내에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 분들은 어쨌든 간에 3월 31일 전에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고요. 두 번째, 보철은 150, 보존은 30만원. 거기다가 업계 누적,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보철은 300, 보존은 12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N사 치아보험, 거기다가요, 보험금도 워낙 잘 나와요. 라이나 치아보험과 더불어서 심사, 조사가 거의 안 나가기 때문에 보험금 잘 나오는 회사 1, 2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N사 치아보험, 딱 3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 영상 보신 많은 설계사분들 그리고 많은 고객분들 다른 법인에서는 이제 판매가 종료가 됐다 보니까 오로지 저 보호망 채널에서 3월 31일까지 판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얼른 연락 주시면 가입도 시켜드리고 나중에 병원 갔을 때 저 보호망한테 꼭 연락 주시면 설계도 해드리고 가입도 시켜드리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했을 때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고 또 의사 선생님과 처음에 초진차트에 어떻게 기록이 돼야 되고 보험금 청구 시에 어떠한 질병 분류코드를 받아야 보험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지 혹시 또 조사가 나왔을 때는 그런 심사과 서브웨이저
우리 손해 사연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저 보호망이 A부터 Z까지 모두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에 충실할 거고요. 저 보호망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가성비 구치아 보험은 N사다. N사 어딘지 아세요? 저 농협 가야겠다. 농협!